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MSR의 저희 컨트리 매니저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킥오프를 아주 훌륭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커스터머, 파트너, 그리고 언론, 기자님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한 이 제품을 언베일하는 오늘 이 날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출시 기자 간담회입니다. 저희는 지금 정말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텔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봤을 때도 인텔은 PC 중심의 시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물론 PC가 여전히 저희 비즈니스의 가장 초기 시작점이자 그리고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들, 이제 점차 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 유저와 조금 더 접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엣지에서 엣지까지 그리고 엔드에서 엔드까지 전체를 다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 회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션으로 조금 넘어가서 좀 더 심층적으로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요소를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말 이제 막강한 그러한 제품력을 가진 것들이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인텔리진트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뛰어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의 연결성 을 저희가 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두 가지 플레이버로 나옵니다. 아이스 레이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써니코브라고 하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나노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코멧 레이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14나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방금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한 성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결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모든 매트릭스를 다 살펴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드라든지 피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레이크랑 코멧레이크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10나노의 공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멧레이크는 14나노인데요. 지금 브랜드는 코어 i3, i5, i7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TDP 같은 경우는 9W에서 15W, 28W, 아이스레이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한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사실 컴퓨팅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2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겨냥하게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이스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4코어 탑재, 8스레드로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래픽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세대 아이리스 플러스 통합 GPU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어떠한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측으로 가서 코멧 레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나노를 공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6코어 12스레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의 동작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팅에 보다 많이 치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픽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둘 다 이제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썬더볼트 3를 기본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 플랫폼을 시장에 출시를 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뭘 사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서 넘버가 어떤 식으로 이 구분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어 브랜드 i3에서 i7까지는 다 세부 브랜드는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세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자릿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이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픽 레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은 코멧 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다섯 개의 숫자가 보일 텐데요. 당연히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세대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스큐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사실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배지뿐만 아니라 프로세서 넘버를 통해서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아이스레이크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코멧레이크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수월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마지막 제품 라인이 이렇게 전력, 초전력, 저전력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벤치마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개의 GPU가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두 장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스 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리스 플러스 배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64EU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단에 보시면은 코멧 레이크는 CPU 성능에 조금 더 치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6개 코어, 6코어, 최대 6코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코어 터보라든지 단일 코어 주파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CPU 성능이 아이스레이크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이스레이크는 그래픽이 아주 우수하고 코멧 레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 최고로 이 CPU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스레이크랑 코멧레이크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주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양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겨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개 프로세서 SKU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능이 어떤지, 어떠한 성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멧레이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을 봤을 때 이제 세대를 걸쳐가면서 계속해서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단 8세대의 위스키레이크랑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6%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연결성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PC들이 지금 현재 한 6, 7년 정도 연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플랫폼과 그 다음에 5년식 노트북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성능이 두 배 이상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모든 벤치마크에서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와이파이 AX, 와이파이 6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2.11ac 대비 3배가량 빨라진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썬더볼트 3도 USB 3.0 대비 8배 이상의 대역폭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R&D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CPU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종 사용자에게 좀 더 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스트럭션 세트도 저희가 마련을 했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ISV들과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벤더인 ISV들과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치를 제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결국에는 엔드 유저의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중에 이제 유세지 모델 두 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PC에 AI를 어떻게 탑재했는지 그 부분에 제가 주력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저전력 AI 노이즈 차단 기술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사랑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랑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 다이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전화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마다 제가 이제 전화를 걸 때 제 두 살 내기 아들이 항상 제 다리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뒤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뒷배경에 소음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AI 인스트럭션 세트를 저희가 CPU에 같이 탑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크리스프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투 허츠와 같이 손을 잡았는데요. 결국에 크리스프를 통해서 저희가 훨씬 더 선명한 오디오 성능을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보다 더 또렷하게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도 뭐 DSP 뭐 경쟁사 와 같은 경우 비슷한 기술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도 개선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유세지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가령 이동 중에 내가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동 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배터리 수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같이 고려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세지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것인데요. 두 번째는 딥러닝 부스트, 저희가 DL 부스트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링크와 저희가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에디터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에 탑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20장을 찍어서 제 컴퓨터에 업로드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20장 중에 한 두세 장 정도는 약간 뿌옇게 나옵니다. 별로 퀄리티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스트럭션 세트를 여기에 이제 ISV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통합을 시켰냐면 자동적으로 CPU가 이 사진을 인식을 하고 딥러링을 시키고 다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메모리 관련 작업들을 자택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엔드 유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AI 역량, 그 다음에 저희 10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전력 AI 노이즈 차단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추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뛰어난 엔터테인먼트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지금 10나노의 아이스레이크 프로세서가 그래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4 EU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은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 배지가 이제 새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워낙 노트북이 가볍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 두 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 60프레임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까지는 처리할 수 없었던 속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세대를 걸치면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전체 한 7% 정도가 이제 위스키 레이크랑 비교했을 때 아이스 레이크에서는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트리플 A 게임, 이게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고가 됐건 아니면 포트나잇이 됐건 아니면 레인보우 6가 됐건 도타2가 됐건 이 모든 이 게임들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이 성능을 봤을 때 이제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전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최대 두 배의 성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입니다. 네, 10세대 플랫폼의 마지막 축을 이루는 것은 최고의 연결성입니다. 사실 인텔의 관점에서는 연결성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지원을 해왔고 굉장히 오래전에 또 와이파이 측에서 저희가 또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센트리노 플랫폼이 대표적이겠는데요. 이제 여러 개의 CPU와 그래픽,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같이 통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전원 연결만 해서 바로 연결성을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와이어리스 관에서 무선에서 많은 진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와이파이 6의 세대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와이파이 6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 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썬더볼트 3가 있는데요. 썬더볼트 3는 항상 가장 이 동급 대기 가장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을 해왔던 그러한 이제 제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6, 와이파이 AX가 됐건 그 다음 세대는 저희가 표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와이어리스 라우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데모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ASUS라든지 넷기어, TP-Lake가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좀 데모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와이파이 6가 제공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3배 이상의 성능 그리고 처리율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4배가량 이상의 기기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10에서 15년 전에는 와이파이가 사실 이제 전에 802.11ac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었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라우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냥 라우터 하나만으로도 몇 개만 연결을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전화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알렉사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을 또 자택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엣지단에서 저희가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시 클라우드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는 그걸 바로 가능케 하는 것이죠.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다양한 기기의 커버리지라든지 성능 자체가 뛰어나지는 것입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었던 그 부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플랫폼 기술 안으로 통합한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잠깐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마켓 리서치를 했고요. 특히 최종 사용자들이 궁극적으로 랩탑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오늘 파트너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같이 이 2011년부터 같은 울트라북 개발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두 가지를 이제 선보였는데요. 시장을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타블렛 PC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많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5년 동안 시장 연구를 해서 보니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은 아주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을 원했고 항상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또 준비상 항상 레디가 되어 있고 아주 적응성이 뛰어난 그런 제품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테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PC의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테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리퀘어먼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KEI라고 하는 이제 주요 경험 지표를 했습니다.
맨 처음 먼저 가장 완벽한 장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이동성을 강조하는 고객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1초 안에 바로 작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동 중 응답성이 되어야 되고 하루 종일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시간 정도 배터리를 복잡한 구성의 웹브라우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장된 동영상 같은 경우는 16시간 정도 재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15mm 이내에 15나노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게는 1.5km 그럼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크린 사이즈도 13인치 정도가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안테나 그 제품도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블 요가가 이 굉장히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제품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스크린부터 그렇고요. 베즐도 더 좁아졌고요. 올데이 배터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스탠바이 상태가 1초 미만으로 되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30분 정도 충전으로 4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얇고 가볍고요. 두 개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히 가지고 제 아이폰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로 손가락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프로젝트 아테나는 단순히 저희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그 제품과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저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 매해 저희가 두 번의 생태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 번은 타이페이에서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상하이에서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100명 이상의 생태계 파트너들을 초청을 하고 벤더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전략을 구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맵을 짜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협업을 구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생태계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기에는 배터리 벤더도 포함이 되고요. 또 스프레이 벤더도 여기에 키보드 벤더, 소프트웨어 벤더 등등이 모두 참여하는 곳 자리입니다. 공동 엔지니어링을 보자면 이곳을 통해서 저희가 엄청난 인력과 엔지니어링 리소스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의 제품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세 가지 오픈랩을 전 세계에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 상하이, 그리고 타이페이 이렇게 각각 세 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초청을 해서 OEM팀을 초청을 하고요. 같이 저희와 협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마케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아테나 프로젝트를 시장에 나왔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것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각적 인식별자를 새로이 구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같이 한 대로 모이게 되면 인텔의 결국에 구축하고자 하는 것들, 생태계에 통해서 협력을 하고 공동 엔지니어링의 노력을 하고 또 브랜딩의 마케팅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노트북을 최종 사용자들을 위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세대가 이제 나왔고요.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시장에 120여 가지의 디자인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같이 이제 오늘 몇 가지 이 120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보실 건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선보이게 될 것들을 이제 주로 보이게 될 거고요. 한국에서도 주로 이 120가지 디자인 중에서 10가지 정도가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PC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얘기했죠. 바로 산업의 혁신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이 PC 혁신
혁신을 위한 것이 아테나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PC의 생태계를 재정의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6, 7년 된 컴퓨터를 이제 바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10세대 인텔코어로 새로운 가능한 것들을 재정의를 하고 있고요. PC의 인공지능을 가능케 하는 인텔리전트한 성능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은 바로 10세대 인텔코어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Thank you very much.